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어제는 정두원 전 의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좀 인연이 있어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주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특성들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직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사주를 부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겠고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간의 식간이라는 것은 오행상이 오행이 있는데 태어나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이 한 글자를 쥐게 된다는 것이죠. 태어날 때 갑목을 갖고 태어나냐 을이냐 병이냐 정이냐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한 가지를 쥐게 됩니다. 그걸 우리 명리학에서는 일간이라 하는 것이고 그 일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특성, 그 일간만 가지고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 대해서 성격과 거기에 사주를 주면은 그 사람의 특성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자 중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인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어떤 인자는 우울하고 또 태어남과 동시에 아 여기는 환경이 열악했다 환경이 좋았다를 충분히 이 일간을 가지고 태어난 달과 비교 분석하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 중에서 유독 자살을 할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자살을 절대 하지 않는 일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토하고 기토와 경금을 갖고 있는 일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세 개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자살을 잘 안 합니다. 시련과 고통이 올수록 더욱더 단단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모진 힘들고 어렵고 모함을 받아도 견디는 내성을 굉장히 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계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위험인자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준다. 특히 여기에서 정화와 계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칠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극하고 들어오는 것. 여기에서 칠살을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얘네들은 상충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칠살이 들어올 때 얘네들은 갑과 을인데 기토에게 갑이 들어오거나 을이 들어오거나 무토에게 을이 들어오거나 갑이 들어올 때 얘네들은 충이라를 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다 충이라고 합니다. 상충이라고 합니다. 갑경충, 인신충 이렇게 갑경충, 을신충, 병임, 정해, 정계, 상충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유독 가운데 있는 애들만 뭐냐 충이 없고 극만 있습니다. 극한다 그랬죠. 충이 훨씬 더 파워가 셉니다. 그런데 극하는 것도 기토는 뭐냐 아무리 강한 갑목이 들어와도 다른 데는 충인데 갑목이 들어올 때 오히려 나를 극하고 들어오도 이 기토는 오히려 자기가 받아들이고 오히려 얘를 변화시켜서 갑기 합으로 해서 토를 만들어냅니다. 을목이 들어와도 기토는 반긴다. 그래서 기토는 갑과 을이 들어와도 시련과 고통이 들어와도 얼마든지 견디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무토 자체는 갑목을 원한다. 산에는 반드시 나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무토는 오히려 극하는 것을 반긴다. 그래서 극이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변화로
취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다. 그리고 오히려 내공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토와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암에 걸려도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암이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 더 낫고, 이 반대로 정과 신과 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암이라 했을 때 오히려 일기인데도 암이라 했을 때는 3기, 4기로 달려가는 경우가 이 사람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토와 기토는 시련이 있어도 견뎌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을 잘 안 합니다.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 이겨내고 깡답으로 버텨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화는 임과 개가 칠살에 해당이 되는데, 임과 개 얘도 이미 돌아도 많으면 칠살이 되고 극한 걸로 되고, 얘도 이제는 들어오면 칠살이 되는 건데, 얘는 술을 상징해 줍니다. 얘는 불을 상징해 주고, 물이 강하면 얘는 꺼지는데, 기본적으로 정화는 뭐냐, 자기는 타들어가면서 주변을 밝힐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다. 희생의 불이다 이거 나오는데, 장작불로 우리는 보편적으로 설명하는데, 장작불에게 물이 들어가면 얘는 힘이 약해진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므로 정화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사주원국에 금과 수가 많이 있게 된다면 우울무드가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금과 수가 많으면 늘 정화는 위태하기 때문에 신경성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가만히 있어도 뭐냐, 늘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칠살이 두르면 꺼진다. 비가 두르면 얘는 꺼지게 돼 있고, 얘네들은 칠살이 두르면 오히려 당겨서 얘를 키워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련이 왔을 때 오히려 시련을 겪어서 오히려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정화는 시련이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신과 개도 흡사한데 정화만큼은 약하다. 그런데 얘도 개수 자체도 무토가 들어오게 된다면, 무와 기토가 들어오는데 무가 들어오게 된다면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흔적이 없기 때문에 힘 자체의 소멸성으로 가기 때문에 개수 또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하면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사주는 정화를 가지고 태어났다. 사주에서 정화. 정화는 장작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장작불. 장작불인데 계절을 보니까 인월이다. 음력 2월달, 거의 1월달 같은 2월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기가 있다. 좀 춥다. 추운 상태에서 장작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장작불이 여기에 얼마든지 뜰감을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릴 적의 환경 자체는, 이 사주의 흐름 자체에서는 환경은 굉장히 좀 열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화는 옆에 임과 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정임 합을 하는데 이것은 관을 합하고 있다. 관을 합한다는 것은, 정관을 합한다는 것은 도둑질에도 이런 사주는 뭐냐, 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 이걸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좀 소심하고 좋게 말하면은 착하고 선한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바른 것을 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머릿속에서는 그릇된 것을 버리려고 한다. 오히려 올바른 것을 취하려고 한다. 그런데 취하려고 하지만 뭐냐, 힘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구획정제를 하게 된다면, 사주에서 사하고 유하고 이게 공협 유가 들어와 있습니다. 유. 그러면 얘는 금으로 기운 자체 금기운이 많아져 있다. 금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금과 수의 기운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금수의 기운 자체. 그러니까 정화에다가 금과 물과 솥단자 이렇게 보죠. 그러면 장작불 위에 여기는 솥단지가 굉장히 큰 솥단지다 이렇게 봐야겠죠. 솥단지. 솥단지의 장작불은 굉장히 약하다. 이 삶 자체는 뭐냐, 이런 작은 불을 가지고 그렇게 뜰감이 좀 신통치 않은 걸 가지고 큰
모세의 어떤 그런 가마솥을 일구려고 하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악전고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를 그 무쇠솥을 여기를 일구어서 밥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느냐, 스트레스가 높겠느냐,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을목은 젖은 풀이죠. 젖은 풀을 갖고 여기를 준다 한들 큰 힘이 되지 않고, 그래도 이 인이, 이 사젖은 큰 힘을 하고 있는데, 60대에서 여기서는, 60대에서는 인신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얘마저도 뗄감을 발길질을 해서 없애버리고 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화는 근본적으로 우울지수가 높다. 우울한 기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해서만 그러냐? 사주에서 금과 수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울지수가 높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니까 정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사주에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약간 우울지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주에서 우울지수가 굉장히 높다. 금과 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얘가 가장 중요한 인이 얘한테 도와주고 있는데, 목생화를 시켜주고 있는데, 이 신이 들어와서 인사, 인신, 충을 하니, 발길질하니, 얘는 타오르다가 꺼지는 형향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올해가 기해년이다. 기해년인데 인과 신과 사와 해, 인신사회가 올해가 전체가 다 겹쳐가지고, 사주에서 이렇게 인신사회가 전체가 겹치게 되면은 생각지 않은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된다. 이렇게 책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해였다. 올해만 넘겼으면 참 괜찮았을 텐데 올해를,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고 좀 힘들게 판단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본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런 우울할 수 있는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약하다. 약한데 이 사주에서 금과 수가 들으면은 금과 수는 굉장히 차갑고 냉한 것이다. 차갑고 냉한 것을 얘를 가지고 불을 밝혀서 얘를 녹이고 밥을 일구고 삶을 어떤 틀을 형성하려고 할 때는 화려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악전구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코를 갖고 있다. 배우자 자리에 곧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뭐냐? 처 아내에 대한 가슴앓이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백호대사를 갖고 있으면 배우자 자리에 처구를 갖고 있으니 이런 것은 조금 마음이 좀 아플 것이다. 아내에 관계된 글자는 좀 마음이 한 가슴앓이를 갖고 있다. 이렇게 그냥 약식으로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정유가 들어와 있는데 이때 또한 만약 유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얘가 유가 다시 들어오면서 이때는 근심과 걱정이 더욱더 발발했다. 이거 나옵니다. 공협이 있는데 다시 얘가 들어오니 이때야말로 굉장히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50대부터 들어왔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고, 특히 여기서 54세 이후부터는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직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는 여기에 큰 금과 수의 기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과 수가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보통 사주도, 일반인 사주도, 일간이 어떤 걸 떠나서 금과 수가 많은 사람들은 우울지수가 높다. 부정지수가 높다. 이거 보면 부정적이다. 염세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염세적이다. 반대로 화기운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 긍정적이다. 이게 뭐죠? 긍정적이다. 낙천적이다. 그치? 그래서 이 화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삶에서는 오히려 능동적으로 나가고, 이런 사람들, 금과 수가 많은 사람들은 깊게 생각하고 깊게 사색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 치고 나가는 파워 기운 자체는 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때가 사주에서 참 어려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누구를 막는 정화를 갖고 있어서 금과 수가 많이 따서 이렇게 자살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고 이 사주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 천간에서 합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합을 갖고 있었다는 정합을 갖고 있어요. 합을 갖고 있으면서 그 용신을 때리게 될 때, 길신을 때리게 상충을 하게 될 때는 기이한 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주가 그런 현상을 겪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에서는 이 사주는 참 이 상황을 참 피해가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런 어떤 그런 판단을 하시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 사주에서 누구든지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인자에 대해서 그런 우울지수가 좀 높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정화를 갖고 있으면서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금과 수가 많이 있으면서도 천간이 그 정이 합을 한 상태에서 밑에서 용신을 상충하게 될 때는 반드시 그 해, 그 운의 흐름에서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형합을 하고 대운에서 인신충을 때리고 사신 형사라고 또 돼지해가 들으면서 인신사해가 들으니 뭐 이렇게 순식간에 어떤 극단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좀 잘 유심히 보고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화가 이런 금수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병이 들었을 때 오히려 그 병명을 알리지 않고 긍정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극복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나 그걸 이실직고 하게 됐을 때는 이 정화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걸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